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극의 지난해에 닥친 이상고온의 수준이 지구 전역에서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남극 동부 해안의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39도나 올라 영하 10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미국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미국 나사의 탐사선이 소행성 베누에서 채취한 시료가 미 유타주 사막에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베누의 시료에는 약 45억 년 전 태양계 생성 초기에 우주를 형성했던 유기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료의 일부는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을 탐사하던 인도의 달 착륙선과 탐사 로봇이 달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작동 중지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달 착륙선 비크람과 탐사 로봇 프라기아는 지난달 23일부터 달 남극 탐사를 해왔지만 달 남극의 밤을 지난 뒤 태양 에너지 재충전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에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촬영 요청을 받으면 수술 과정을 촬영해 최소 30일간 영상을 보관해야 합니다. 발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동물에게 태어나기 전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인공자궁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 일본, 호주 등 곳곳에서 인공자궁을 개발 중인데 기술이 가장 앞선 곳은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남극의 지난해에 닥친 이상고온의 수준이 지구 신기록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대의 지구과학자 에드워드 블렌처드 리글버스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 18일 남극 동부 해안의 기온이 평년보다 무려 39도나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극에서 3월은 가을에 들어가는 시점으로 평년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이지만 지난해 3월 18일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남극의 한여름 기온보다 높은 수치로 당시 남극에 있던 연구원들이 우통을 벗거나 반바지 차림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블렌처드 리글워스는 이상기온의 정도가 세계 다른 어떤 곳에서 측정된 것보다 컸고 괄목할 만한 사건인데 남극의 날씨 자체의 변덕성이 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가뭄과 홍수, 화재 등으로 심각한 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 반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고속도로 점거에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독일 베를린 시내 한복판이 수만 명의 시위대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리비아 대홍수와 미국의 허리케인, 인도의 집중호우 등 올해 일어난 수십 건의 자연재해가 화석연료 때문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Die Bundesregierung macht gerade viel zu wenig gegen die Klimakrise und tut gleichzeitig zu wenig, um die Menschen abzusichern und zu unterstützen. 네덜란드 시위대는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경찰의 물대포까지 등장했습니다. 거센 물살 속에서도 구호를 외치며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인구 13억 명의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기후 위기 원인 제공은 훨씬 적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Nigerians are depending on this energy, but it's also killing us. If we can use renewable energy, it will be better for both the Nigerians and our lives. 미국 뉴욕에서도 수만 명의 시위대가 화석 연료 퇴치를 외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번 여름 뉴욕시를 덮었던 산불 연기와 기록적인 폭염으로 시위대는 더 격앙됐습니다. What he needs to do in order to earn youth votes and win the 2024 election is to end fossil fuels. 전 세계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홍수와 가뭄, 대형 화재 속에 시위는 점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은 기후 목표 정상회의 연설에도 빠지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의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국제연구진이 사람에게처럼 지구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9개 지표 중 6개가 안전 한계치를 넘어서 심장마비 위험이 큰 고혈압 환자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우영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하는 폭염과 폭우, 미세플라스틱과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되는 바다와 토양,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 현재 우리가 보는 지구의 모습은 분명 심각해 보입니다. 실제로 국제연구진이 지구의 건강 상태를 검진해 보니 지구는 인류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위험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 기준인 지구 위험 한계선 9가지 가운데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담수, 합성, 오염물질 등 6가지가 이미 위험 수준으로 악화한 겁니다. 연구팀은 가장 먼저 야생동물이 멸종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생물 다양성 경계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는 물론 호수, 강과 같은 담수 역시 20세기 초부터 위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류가 만든 플라스틱과 살충제 등 합성 오염물질은 1950년 이후 50배나 증가해 지구 건강 지표를 악화시켰고, 기후변화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The four boundaries that we assessed in 2015 are deeper into the red, so we're continuing to move in the wrong direction. And this is a big concern. 연구진은 아직 위험 한계선을 넘지 않은 세 지표 가운데 대기질과 해양 산성화 등 두 지표도 위험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안전 범위에 있는 건 오존층 변화인데 인류 공동의 노력 이후 지표가 점차 좋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We signed the Montreal Protocol in 1987. The world stepped up collectively, trusted science, and the industry delivered solutions. And we were able to veer off from that life-threatening disaster, and we are today back in a safe space. 연구진은 단순히 지구 평균 기온을 낮추는 데에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구 환경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콜레라 감염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2년 전 세계적으로 47만 2,697건의 콜레라 감염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사망은 2,349건이었다고 집계했습니다. 콜레라 감염 수치는 2021년 22만 3,370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국가별로는 44개국에서 콜레라 감염이 확인돼 2021년 35개국보다 9개국이 많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콜레라 발병이 식수 부족과 빈곤, 분쟁 등과 관련이 있으며 발병 규모가 클수록 통제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비롯해서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복지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숙아는 장기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네, 인큐베이터와 달리 미숙아를 다시 탯줄에 연결해서 엄마 뱃속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인공자궁이 동물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투명한 액체가 가득한 비닐백 속 분홍빛을 띤 작은 양이 잠자는 듯 누워 있습니다. 사람으로 환산하면 임신 23주 만에 태어난 미숙아 양입니다. 비닐백에서 한 달을 지낸 새끼 양은 어느새 솜털로 가득해졌고 폐와 뇌도 발달했습니다.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동물을 태어나기 전 환경으로 되돌려주는 인공 자궁이 개발됐습니다. 미처 다 발달하지 못한 폐가 스스로 호흡하거나 연약한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탯줄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인공 자궁을 개발한 미국 연구팀은 사람 아기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신청했고 미 FDA는 조만간 임상시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스페인 연구팀도 인공자궁을 개발하고 조산한 양을 12일간 키워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돼지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2, 3년 안에 임상시험에 돌입하겠다는 목표입니다. Y todo esto es el proyecto. Es un proyecto de gran complejidad que requiere muchas especialidades diferentes de medicina, requiere ingenieros de diferentes tipos, porque es un reto, es extremadamente delicado conseguir esto y conseguir engañar a la naturaleza para que esto sea posible. 이 밖에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네덜란드에서도 인공자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임신 22주 이상의 미숙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보다 일찍 태어난 경우는 인공자궁 안에서도 생존 확률이 낮다고 보는 건데 장기 발달에 필요한 호르몬과 영양분이 완벽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2주가 넘은 아기라면 인큐베이터 치료보다 인공자궁이 생존 확률을 높이고 장애 위험까지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과학 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 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 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도시는 전 세계에서 과학 역량이 가장 우수한 도시인데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관들이 대거 밀집해 있는 세계적인 과학도시입니다. 어딘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과학도시는 중국 베이징입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수도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의 권력의 중심지인데요. 인구가 무려 2천만 명이 넘고 그리고 면적은 16,0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무려 27배에 달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과학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졌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과학 중심지로도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이 중국의 정치, 경제 중심지라고만 알고 있었는데요. 전 세계 과학 중심지로까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징의 최우수 과학 도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선정된 걸까요? 네, 우수 과학도시 선정은 네이처 인덱스라는 지표에 따른 건데요. 먼저 네이처 인덱스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전년도 한 해 동안 유력 학술지 80여 곳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기관 등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네. 이 논문 기여도와 공저자 수 그리고 분야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서 연구 성과를 이 수치로 변환을 한 건데요. 물론 네이처 인덱스가 연구 성과를 온전히 객관적으로 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이 점수를 기반으로 국가 점수와 도시 점수도 매겨지는데요. 국가 점수는 계속해서 미국이 압도적인 1위 그리고 중국이 2위를 차지했었는데 최근에 중국의 빠른 성장세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시 점수를 보시면요. 2016년부터 중국 베이징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상승세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연구가 축소됐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5년까지 1위였던 곳은 미국 뉴욕인데 이 하락 추세인 점을 볼 수가 있고요. 또 3위와 4위는 각각 미국 보스턴과 샌프란시스코가 연일 차지하곤 했었는데 2021년을 기준으로 중국 상하이가 두 개 도시를 제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처는 지난해 기사에서 베이징이 물리학과 화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구 협력을 통해서 중국 내 다른 도시들과
다른 도시와 협력을 하면서 과학 역량까지 키워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 베이징에 세계 최우수 과학기관 10곳 중에 절반이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올해 네이처 인덱스를 살펴보면요. 1위를 차지한 곳이 중국 과학원이었습니다. 네, 2위인 미국 하버드와 3위인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를 제친 건데요. 네. 점수로 보더라도 1위인 중국 과학원이 2위인 미국 하버드의 2배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압도적인 1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과학원은 중국 정부 소속 기관인데요. 이 본원은 베이징에 두고 있고 또 중국 전역에 12개의 분원 그리고 이 114개의 분야별 연구소 그리고 3개의 대학교까지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개의 산하 기관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었던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국과학원은 정식 직원만 무려 7만 명이 넘고요. 석박사 대학원생은 무려 6만 명 이상입니다. 네. 대부분 중국 국가 중점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 연구원 중에 외국인 비중은 극히 적은 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1년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에 달하는데요. 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를 감안하면은 이 네이처 인덱스에서 전 세계 기관을 단일 기관의 역량으로 줄 세웠을 때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있을 만한 결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압도적인 1위 기관인 중국과학원 외에 또 10대 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어디일까요? 네, 이 모두 5곳 그리고 중국 전체로 보면 6곳인데요. 5위와 7위가 각각 중국 과학원대와 이 중국 과학 기술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 중국 과학원 대학과 중국 과학 기술대는 모두 앞서서 1위를 차지했던 중국 과학원의 산하 대학 세 곳 중 두 곳입니다. 아, 네. 이 앞서서 언급했던 세 개의 기관이 이 중국 과학원과 중국 과학원대 그리고 중국 과학 기술대가 이 과학 기술로 특화된 기관인데요. 이 나머지 또 두 곳, 9위와 10위를 차지한 곳에 베이징대와 칭화대가 있습니다. 이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중국의 최상위 종합대학의 쌍두마차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중국판 연고대나 옥스브릿지라고도 말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전공으로 따지자면 중국 내에서 베이징대는 문과 그리고 칭화대는 이과로 유명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전 세계 순위로 봤을 때 두 대학 모두 과학 부문에서 전 세계 9위와 10위를 차지한 걸 보면 두 대학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대학은 도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을 정도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중국 과학기술대를 포함해서 몇 개 대학도 같이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베이징에서 대학 도시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이 베이징대와 칭화대 일대를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대학의 역사가 굉장히 긴 만큼 고풍스러운 건물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대학교 캠퍼스가 굉장히 광활해서 여기가 하나의 관광 코스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참고로 네이처 인덱스 기관 순위의 이 8위에도 중국의 기관이 하나 그 이름을 올렸는데 베이징에 있는 대학은 아니지만 중국 난징에 있는 난징대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0대 기관 중에 중국 기관이 모두 6곳이 포함된 겁니다. 전 세계 과학계에서 중국의 비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미중 갈등이 사실 계속 심화하고 있는데 이런 그 압박 속에서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처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 속에서 이 매년 이 중국에 대한 특집 기사를 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이 중국 정부의 과학에 대한 장기 투자가 결실을 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네이처는 중국의 본격적인 R&D 투자가 1995년에 시작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100여 개 대학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시작해서 이 가운데 9개 대학을 이 미국 아이비리그를 포함한 리그를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에는 더블 퍼스트 클래스 이니셔티브를 선포를 했는데 이게 140개 유망 대학을 선정해서 중국을 선도 국가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임무를 배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의 R&D 투자 규모가 무려 우리 돈으로 500조가 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중국 GDP의 2.4%에 달하는 금액이거든요. 1996년에는 0.56%에 불과했는데 이 5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네이처는 중국의 그동안의 R&D 투자가 연구 현장에서 결실을 맺고
맺고 있다고도 말하면서 앞으로 이게 폭발적 성장의 조짐일 수 있다고도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하라는 걸 보니까 미중 갈등이나 뭐 코로나19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의 발발 초반에 그런 우려가 많이 나왔었는데 결론적으로 영향은 그때 우려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면서 공동 연구를 대거 중단했었는데요. 네. 2020년부터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했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학생들이 미국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일부 중국 학생들을 스파이 취급하면서 연구에 제약을 줬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화상회의 앱인 줌을 이용하면은 중국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줌 사용을 제한하는 일도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구글과 같은 미국 사이트 접속을 막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과 미국 연구진 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공동 연구의 환경도 악화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이 이 세계 1위였던 미국과의 공동 연구를 점점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중국의 역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오히려 미국 대신 중국 내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또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와 같은 다른 곳에 공동연구 기회를 좀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이처는 중국의 이 같은 전략과 함께 중국의 약진 덕분에 과거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국제연구 협력 기회가 재편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국제 정세가 과학계의 큰 흐름까지는 바꾸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에서 1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 흙과 자갈을 담은 미 항공우주국의 탐사선 캡슐이 7년 만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 캡슐에 담긴 물질은 지구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속에 보이는 작은 하얀 점은 10만 킬로미터 상공에서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캡슐입니다. 낙하산이 펼쳐지고 미국 유타주 사막의 목표 지점에 안착합니다. 생중계로 상황을 지켜본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원들이 환호를 보냅니다. And we're bringing the samples home. 2016년 9월 나사 우주센터에서 오시리스 렉스 탐사선에 실려 발사된 지 7년 만에 귀환입니다. 이 캡슐에는 지구에서 1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태양 궤도를 도는 소행성 벤우에서 채취한 흙과 자갈 250g이 담겨 있습니다. 소행성에서 확보한 것으로는 가장 많은 양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생성 초기 물질이 포함된 이 샘플을 분석하면 벤우와 같이 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이 지구 생명 출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We'll be looking for organics, amino acids, the building blocks of life, as well as evidence that there was hydration in the past on Bennu's surface, because all of these things are the sort of materials that were delivered to Earth that helped life flourish here. 지구를 떠났던 탐사선은 2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 벤우 상공에 도착했고 폭 500m의 소행성을 2년 넘게 돌며 탐사했습니다. 2020년 벤우에 내려 흙과 자갈을 채취한 뒤 이듬해 5월 지구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나사는 존슨 우주센터로 샘플을 보내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캡슐을 지구로 보낸 탐사선은 지구와 충돌 위험이 있는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를 위해 우주 비행을 이어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에 착륙해 임무를 수행했던 인도의 달 착륙선과 탐사 로봇이 달의 밤을 이겨내지 못하고 영원히 잠들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인디아 투데이 등은 현지 시간 23일 인도 우주연구기구가 전날 달 착륙선 비크람 탐사 로봇 프라기안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앞으로 며칠 동안 교신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이들이 깨어나 다시 탐사를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의 착륙선 비크람이 달 남극에 착륙해 품고 온 탐사 로봇 프라기안에 내려놓았고 프라기안은 13일 동안 100m 정도를 움직이며 활동했습니다. 문자나 오디오, 이미지를 활용해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생성형 AI라고 부릅니다. 여러 기업이 잇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광고를 내놓고 있는데 소요 시간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최계성 기자입니다. 이미지와 영상뿐 아니라 시나리오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제작 기간이 평균 석 달이었는데 이번엔 한 달로 줄었습니다. 심지어 고객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임직원들도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AI가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잘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주제를 입력한 뒤 인공지능이 내놓은 시나리오를 각색해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챗GPT가 동화를 또 썼다라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슈메이킹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과 굿즈 등 성공적으로 판매까지 이어져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제품 이미지로 리듬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한 음원을 쓴 것도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기만 하던 일방적인 광고에서 보고 듣고 소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인공지능이 배경음악 등을 직접 생성한 사례도 있는데 제작비가 30% 정도 덜 들었습니다. 좀 다소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해 보고자 했던 의도가 있었습니다. 영상마다 조회수가 수백만에서 많게는 천만회를 넘을 정도입니다. 기업들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평가하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 업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카피라이터들이 챗GPT에 대체된다든지 일부 직종에서는 챗GPT로 인한 이런 실직 현상이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작권 문제나 부정확한 정보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일하는 방식에도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는 AI 로봇 CEO까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기업과 일자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최근 폴란드의 한 음료 회사는 생성형 AI 로봇 미카를 최고 경영자로 임명했습니다. 미카는 팀원들과 회의를 주재하는가 하면 전략 마케팅 기획까지 두루 맡고 있습니다. Well, as a robot CEO, I don't really have weekends. I'm always on 24/7, ready to make executive decisions and stir up some AI magic. 미카는 개인적 편견을 배제한 채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에 의존해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CEO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There is no concern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hire or fire somebody. It's still the major decisions, significant decisions are still in human executive team hands. 이 같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내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일각에선 AI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지만 정작 로봇들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Do you think we should be excited or scared? That's a difficult question. I think it depends on how they are used and what purpose they serve. I will be working alongside humans to provide assistance and support and will not be replacing any existing jobs. 전문가들의 관측은 엇갈립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새로운 기술로 인해 오는 2027년까지 일자리 1,400만 개가 순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기업 절반이 AI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가 7%, 7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새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세계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는 전망입니다. 생성형 AI가 바꿔놓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다음 달 1일 0시부터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기념행사를 열고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영종대교 통행료가 낮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종대교에는 인천공항, 북인천, 청라 모두 3개 영업소가 있는데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쓰는 인천공항 영업소 통행료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됩니다.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 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기본 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 승용차로 제작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해 국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또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재지원 제한 기간 규제를 풀어서 2년이 지나지 않아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안은 올해 말까지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육아휴직을 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를 월 급여로 받습니다. 금액은 최저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소득을 얼마나 보전해주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은 44.6%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소득이 반토막 나는 셈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OECD 27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은 17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선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 52주로 27개 국가 가운데 7위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이 21.4명, 남성 1.3명으로 OECD 19개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그 육아휴직을 쓰는 걸 꺼려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소득의 이제 100%를 그 급여로 보장을 해주긴 하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현재 받는 육아휴직 급여에서 매월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시행 시기는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천억 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 9천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고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추석 연휴 기간 통행 실태 조사를 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모두 4,022만 명, 일평균 57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총 이동 인구는 27% 증가했으나 연휴 기간이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9.4% 감소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도 대책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차량 대수를 지난해보다 4.3% 줄어든 531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이자 연휴 첫날인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끼어들기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함께 신호체계 탄력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경찰청은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부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기차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진출입로, 성묘길 등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41개소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특히 끼어들기와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음주 숙취, 약물 복용 후 운전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량이 집중되는 장소는 최대 10초, 보행자가 많은 곳의 횡단보도는 7초까지 신호시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가을철이 되면서 야외 활동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시기 급격히 증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쯔쯔가무시증입니다. 네,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철저한 예방 및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쯔쯔가무시증에 대해 고대 안암병원 서진웅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자, 먼저 쯔쯔가무시증을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실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볍게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을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열성 질환으로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 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송증, 그리고 쯔쯔가무시증이 있습니다. 예. 그중 쯔쯔가무시증은 털 진드기의 유충에 물려서 유충에 있는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 균에 의해 감염되는 급성 열성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상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을철인 8월에서 12월경에 감염 위험이 높고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쯔쯔가무시증 환자는 매년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2021년도 질병관리청 보고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8.79명의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발생을 보고하였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쯔쯔가무시증의 감염 경로는 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쯔쯔가무시증의 주요 감염 경로는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 진드기의 유충에 사람이 물려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로 농작업과 같은 직업적 노출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산책이나 등산과 같은 일회성 야외 활동이나 텃밭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데 초기에는 감기와도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은 뭘까요? 네, 쯔쯔가무시증은 1주에서 3주간의 잠복기를 거쳐 갑자기 시작되는 발열이나 오한, 두통과 같은 감기 유사 증상이 발생하고 이후 기침, 구토나 복통 등의 위장관 증상과 더불어 근육통이나 인후염과 같은 전신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특징적인 발진과 가피, 즉 딱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쯔쯔가무시증에 걸리게 되면 이게 다른 벌레에 물린 건지 아니면 단순 풀떡인지 좀 구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피부에 나타나는 쯔쯔가무시증의 양상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피부에 나타나는 쯔쯔가무시증의 특징적인 소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진과 가피입니다. 발진은 발병 5일 이후 몸통에서 시작하여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하고 상하지로 퍼져나가는 양상에 간지럼증을 동반하지 않은 3에서 5mm 크기의 발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털 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부위에는 무통성의 딱지인 가피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피의 경우 상지나 하지, 이제 목덜미 등 노출 가능한 부위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은 엉덩이나 겨드랑이, 서해부, 오금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부위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발진과 가피를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쯔쯔 가무시증이 연간 전체 환자의 70%가 지금과 같은 이제 10월, 11월에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자, 이 시기에 쯔쯔 가무시증 환자가 급격하게 느는 이유는 뭘까요? 네, 털 진드기 성충은 여름철에 알을 낳게 되고 알이 초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하여 털 진드기 유충들이 주로 9월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10월과 11월에 그 수가 정점에 다다르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10월과 11월에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많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쯔쯔가무시 매개곤충인 털 진드기의 발생을 매주 감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털 진드기의 유충의 수가 증가하는 시기인 가을철에 등산이나 산책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추석에 성묘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털 진드기의 유충에 노출되는 위험성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쯔쯔가무시증의 환자들이 주로 가을철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의한 외부 활동 제한이 다소 완화되면서 올해는 야외 활동 빈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 쯔쯔가무시증이 이게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데요. 사람 간에도 전염이 되는 걸까요? 쯔쯔가무시증은 감기나 독감처럼 사람에게 사람으로 퍼져 감염된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전염력은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쯔쯔가무시증으로 진단된 환자의 격리나 소독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쯔쯔가무시증의 야외 진단은 야외 활동력이나 진드기 노출력을 확인하고 발진이나 가피와 같은 피부 병변을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쯔쯔가무시증 환자에서 발진이나 가피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임상 증상만으로 쯔쯔가무시증을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혈청학적 검사나 유전자 검출법, 배양법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그리고 다른 가을철 열성 질환들도 쯔쯔가무시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들과의 감별도 필요합니다. 네, 이제 가을철 야외 활동 후에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병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쯔쯔가무시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 격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증상 조절을 위한 대중요법과 항생제 요법을 통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일반적으로 중증 쯔쯔가무시증이 아닌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예후는 어떤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쯔쯔가무시증은 조기 진단 및 치료 시 합병증이나 후유증 없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더라도 2주 이상 고열이 지속되다가 서서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거나 효과적인 항생제 투여가 늦어짐에 따라 일부 환자에서는 폐혈증성 쇼크, 호흡부전, 심부전, 의식저하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사망에 초래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히나 조심해야 할 만성 질환자가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쯔쯔가무시증의 예후는 양호한 편이나 여러 연구 보고들에 따르면 고령 환자에서 중증 합병증 발생에 따른 사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에 의한 쯔쯔가무시증의 합병증 발생 혹은 사망과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호흡부전 혹은 심부전 발생으로 인한 사망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만성콩팥병,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쯔쯔가무시증 감염에 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망률의 경우에는 지역이나 나이, 면역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전체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치명률은 약 0.2%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2021년도 질병관리청에서는 쯔쯔가무시증 환자 약 5천 명 중 사망자는 9명으로 0.19%의 치명률을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안 한 중증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경우에는 0에서 30%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및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초기 처치가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제 쯔쯔가무시증이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일 텐데요. 구체적인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쯔쯔가무시와 같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법은 농작업 혹은 야외 활동 전에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하여 입고 진드기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으로
밝은색 긴 소매 옷이나 모자, 목수건, 긴 양말,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농작업 또는 야외 활동 중에는 풀밭에 직접 앉는 것을 피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두거나 용변을 보지 말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을 가급적 피하여 진드기 기피제의 지속 시간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업 또는 야외 활동 후에는 귀가 즉시 옷을 털어 세탁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에 벌레 물린 상처가 있는지 또는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성묘나 이런 야외 활동뿐 아니라 캠핑 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도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서진웅 고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손상된 식도 회복을 막아 식도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했습니다. 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대 의대 연구팀은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증상으로 식도암에 앞서 나타난다고 알려진 바렛 식도에 걸린 환자와 가족을 조사한 결과 카베오린3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바렛 식도와 식도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베오린3 유전자를 함유한 세포가 위산 역류 등으로 손상된 식도로 이동해 손상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해당 유전자에 변이가 생기면 식도가 회복되지 않아 식도암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뇌 전기 자극이 담배를 끊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주리대 의대 연구팀은 37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뇌에 총 3번의 전기 자극을 40초간 연속으로 발사하거나 190여 초 걸쳐 발사하는 방법이 실험자의 자제력을 개선하고 중독을 완화해 담배를 덜 피우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흡연이 대뇌피질 용적을 감소시키는 등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를 유발한다며 뇌로 전류를 흘려 신경세포를 자극하면 충동과 억제를 조절하는 뇌 부위에 기능적 변화를 유발해 니코틴 중독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서 10일 UN 세계우주주간을 맞아 한국천문연구원이 다음 달 25일까지 롯데월드타워 120층 전망대에서 천체사진 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천문연 천체사진 공모전 대표 수상작 등 천체사진 14점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3일에는 천문연 연구자들이 천체사진 촬영과 최신 우주과학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연구소대학 UST가 내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곳은 퀘스트, 애트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30개 스쿨이며 올해 첫 모집을 실시하는 양자정보 전공을 포함해 모두 47개 전공이 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11월 1일 오후 5시까지며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합격자가 선정됩니다. UST 학생들은 국책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게 되며 매월 석사 135만 원, 박사 180만 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받습니다. 극지연구소에 생명과학연구본부의 유용근 박사님의 손이 닿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구의 양끝, 세상의 끝에서 극지 연구를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 연구선 아라오노 건조와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의 건설을 주도하며 대한민국이 극지 연구 강국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분인데요. K-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 극지 연구소 여성 소장을 지낸 미생물학자 이홍근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